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서는 이 목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목차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의를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들이 여기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오른쪽에 강의 자료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이전에 강의를 진행했던 그 자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실 때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승률이 좀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3점 3승 3점 2승 1패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무료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시고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실전 투자도 중요하겠죠. 실전 투자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추천 받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강 DPS 1주당 배당금이라고 하는 이 DPS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인데, 자, 높다고 한다면은 고배당주가 되겠고, 낮다고 한다면 저배당주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저배당주냐, 고배당주냐 그런 부분에 해당 기업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가, 영업이익률이 좀 있는가 그런 부분들 판단을 해볼 필요가 좀 좋겠죠.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배당을 좀 많이 해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배당을 좀 받기 위해서 좀 매매를 좀안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에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좀 안전성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낮은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금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나가면서 계속 지분을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잘 없죠. 자, 뭐 간단하게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고배당주 그리고 저배당주가 있는데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 자본이익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를 배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배당으로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좋은 거라고 물론 좋겠지만 수익의 수익률 이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매매 차익금 이상으로 배당으로서 수익을 좀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각설하고 DPS가 1000원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배당금의 총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10억을 배당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행 해당되는 주식 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배당금 총액에 발행 주식 수를 나누면 이 DPS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DPS가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배당일 얼마나 받는지 뭐 단순 환산해서 수수료 같은 거 이제 제외하고 거기에 이제 배당 나오는 거에 또 수수료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DPS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한 뭐지? 싶은데 사실 1주당 배당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주당 얼마를 배당 주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영어라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지만 뭐 굳이 헷갈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삼성전자의 DPS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 연간입니다. 18년, 19년도 우리 매년마다 DPS가 이렇게 배당이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자, 그럼 연간에 한 번에 이거를 다 배당을 하나요? 라고 이제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1주당 354원씩 배당을 계속 이제 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저도 떼고 하면은 뭐 나오는 게또 있겠죠.
자, 보통 이제 배당락 때, 연말에 배당락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거래일 전날,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는데, 그한 해에 배당락 때만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처럼 뭐매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뭐 2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 그거는 이 기업의 마음이에요. 이번 한 해에 수익이 잘 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좋았다. 잉여로 우리 그 영업이익률이 좀 괜찮았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배당을 조금 우리 주주에게 이 수익을 좀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당을 좀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한테 그 사업을 해가지고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수익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준 그이 자금으로 이용해서 이제 환원 정책을 잘 하는구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모르면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오늘 이 DPS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배당을 얼마 받을까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배당락 시즌이 좀 되고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